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키네마스터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배경 화면에 변화를 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배경 화면에 그 화면에 화면을 불러오는 것은 그 제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맨 위에 있는 요 레이어 있지 않습니까?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터치하게 되면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동영상이나 사진이 보이게 마련입니다. 예. 한번 다시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그 위에 맨 레이어를 터치를 하면은 내 핸드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환한 봄을 생각하면서 여기 저 꽃, 그 벚꽃 그림 있는 그림을 한번 터치를 해서 터치를 하면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벚꽃 그림이 여기 나타나게 되죠.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 그림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 잠깐요. 확인을 하게 되면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벚꽃 그림이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. 예, 나타나게 돼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벚꽃 그림을 나타냈는데 그냥 저 배경화면에 그냥 있었으면 좋은데 여기 기본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도록 배경화면이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그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보겠습니다. 이 그림을 한번 손가락 터치를 하면은 노란 선이 테두리가 되어있고 이 사진에서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도구가 나타나죠. 편집 도구가 나타나는데 편집 도구가 나타나는데 여기 저기 이 가운데 여기 가운데 거요. 여기 가운데 거 가운데 것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위에 빨간 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들리고 위에 맨 위에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. 요 그림이 되면은 맨 앞에 시작되는 점을 이렇게 이 변화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좁게 줄여놨다가 요 밑에를 터치를 하면은 사진 마지막으로 가죠. 마지막 가는데 이것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서 확대도 되고 이마저 벚꽃을 확대해 놓겠습니까? 근데 내가 빈, 그 화면에 빈 밑에 제작한 데 밑에 도구가 있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손가락 빈 곳을 터치를 해가지고 일단 확인 위에 맨 위에 확인을 넣어가지고 이 손가락을 집어서 제가 움직여 볼까요? 움직여 보면은 확인을 한 다음에 잠깐요. 확인을 한 다음에 움직이면 굉장히 프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. 프레이 삼각형으로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. 마찬가지로 그 지금 강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1월의 기도라는 걸 가지고 제가 오늘 그이 강의를 만들었는데요. 여기 앞으로 이 벚꽃 그림은 겨울에 저 1월의 기도니까 이 벚꽃 그림은 터치를 해서 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삭제는 여기 삭제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여기 저 왼쪽에 나타나게 되죠. 여기 도구 삭제 그걸 터치를 하면은 그 그림이 사라지면서 제일 처음에 키네마스터 강좌라는 배경화면이 나오는데 조금 넘겨봐가지고
딴 것도 좀, 예, 딴 것도 요거 어떻게, 예, 요걸 남겨가지고 이제 배경 크레마스타 강좌라는 요 글씨를 이것도 삭제를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의 화면 주기, 배경의 화면 주기라는 이것도 삭제를 한 다음에 기왕에 조금 더 이게 됐던 이 편집한 이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까요? 플레이를 1월의 기도. 이 1월의 기도는 명령하고 진작에 제가 그 동영상을 그로 올려놨습니다. 집어넣는 쌀 가는 꿈 집어내어 머리맡에 예, 묻게 여기 하소서. 배경화면이 움직이는 거, 새 아까 아침 똑같은 불현듯 소망 깨어 원리로다가 이 햇살만 배경화면이 움직이고 평생 있습니다. 가리니 그 소망 깨어나지 그 않을 다음에 더 진리라. 나가가지고 요거 한번더 시작해 볼까요? 이거 요 사진 두 번째 눈 그림 사진 요걸 배경화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도구에서 네모 된 오른쪽에 네모 두개 있는 거 그걸 터치를 하면 맨 앞에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하고 마지막 점 이걸 터치를 하면 마지막 점은 이마직에서 시작하게 해볼까요? 그러고서 요거 수정을 넣은 다음에 처음으로 가득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기서 다시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. 예. 가치발 도들고 멀리 손 내밀어 수정 고드름 따네. 이 배경 화면이 가만히 앉아놓게 움직이죠? 하소서. 근데 배경 그러지 화면 않더니 움직이는 내 방법도 말은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있는데 오늘은 잠자는 꽃이 이 배경 화면을 싹틔우듯 이렇게 수정 처음과 고드름 녹음물 마지막을 내 얼굴 고정시켜 가지고 속 배경 깊은 화면을 곳에서 하는 것을 옛날에 쌓였던 몸 말씀드렸습니다. 한쪽 뭉쳐다가 창 앞에 놓게 하소서. 예, 다시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일은 무궁화 서화대전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. 그 무궁화 서화대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제 홈페이지 무궁화 서화대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미술이나 서예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거기 뭐 무궁화 서화대전에 한번 응모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응모해 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 동영상 제작 혹시 잘 아시겠지만 제 강의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계속 좀 서두르고 말도 서두르지만은 계속 올려놓기로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배경 시 낭송은 제가 했는데요. 본래는 좀 이쁜 목소리의 여성 목소리 좀 신앙송을 해줄 분을 찾다가 그잘안 돼가지고 제가 신앙송을 하는데요. 이 말은 이 신앙송 하는 것은 굉장히 연습을 몇 번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. 기왕에 이거 만들어진 그 신앙송 한번 끝까지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. 좋아요,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무슨 동영상 강의가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월의 기도 쭉 끝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프레이. 문틈으로 스며든 햇살 가는 꿈 집어내어 머리맡에 묻게 하소서. 새 아침 돌려놓은 소망들 햇살 받고 소생 가려니 그 소망 깨어나지 않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. 가치발 도들고 멀리 손 내밀어 수정 고드름 따내니 방 안에 들여놓게 하소서. 돌보지 않더니 내 마른 화분도 잠자는 꽃이 싹 틔울 수 있는 수정 고드름 녹음물 내 희망도 싹 틔우게 하소서. 응달에 쌓였던 눈한 주먹 뭉쳐다가 창 앞에 놓게 하소서. 눈 녹음물 굳은 땅도 녹여내어 새싹들 올라오게 하나니 내 고집 녹여내어 싹 틔워주소서. 겨울 바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. 잡은 손 따뜻하고 마주보는 눈 사랑스러운 눈 겨울바람 때문에 세찬 겨울바람에 부드러운 봄바람에 자리 내어주는 겸손함도 있나니 잠시 머물러 있을 겨울바람에 감사하게 하소서.
온룸 송녀의 군무를 보며 한 번쯤 울고 싶어지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소서. 단한 사람을 위한 단 한 가지를 그리는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. 다음 동영상 강의 무슨 강의를 할지 한번 기대도 해주시고 가끔 저의 시도 좀 감상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